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을 잃은 여인,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그 앓으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열두 살이 된 죽음 직전의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둘 모두는 치료를 받습니다. 한 명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무엇이 이들을 고통받게 하던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봤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끔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는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한 후 바로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에 관련하여 성경에 직접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야이로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바로 출발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며 밀치며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삶에 있었던 그 고통과 상황을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많이 만나봤고 치료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해지고 돈은 다 떨어진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무리 사이로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옷에다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대자마자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인에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회당장의 집에서는요,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오히려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으로 가서 막 소란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웃습니다. 야이로의 그 위대했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던 그 격려를 마치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를 위하여는 그가 믿은 대로 찾아가 주시고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되 이미 죽은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고비가 있었죠. 아이가 죽었다는 그렇게 소식을 듣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처음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그의 믿음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믿는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능력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동일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흐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권세를 보이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보이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자연조차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시고 오늘은 이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설교에서 비유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작은 마을에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 중에 교회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 모두를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절박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날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비가 더 오래 지속되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기를 좀 기다렸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 비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산을 펴 들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넌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니? 아이의 대답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비 온다고 했잖아요. 오늘 기도하기로 했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서 기대하며 나왔지만 정작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그 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실제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열두 해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그들이 진짜 그렇게 바라고 있던 그 믿음이 바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회복되고 온 나라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육신의 그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동행하고 믿음에 반응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